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는 해외 선도를 안 해도 되겠네. 해외도 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박합시다. 자,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경이롭다. 뇌는 24시간 365일 활동한다. 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활동하지만은 유독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활동을 멈춘다. 그만큼 각종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위트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 렘넌트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외칠 텐데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 좀 창조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시험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시험을 정복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예수님도 시험 쳤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자, 이 제목은 영적인 삶은 뭐예요? 시험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안 살면 뭐 시험 될 것도 없지요.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영적인 삶은 시험의 연속이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뭐 자기 소속이니까 놔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영적인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그렇게 참 유익한 시험이다. 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신앙이 자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므로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 환난 어려움을 당하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은 나에게 영적 인내를 키우게 하는 시간표다. 인내를 키우게 하고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 환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다. 그 말, 테스트.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신다. 광야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너무 잔머리 굴리고 너무 세속화된 이런 체질들이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느냐. 전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 훈련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테스트 받는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가 자기 무슨 크게 잘못도 없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나?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형통치 못하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 무슨 뜻이냐?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거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주특기가 뭐냐? 인간을 영적으로 넘어뜨립니다. 왜 넘어뜨리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막
그냥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막 인간 관계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막 그냥 힘 빠지게 다 만들어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깨어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 시험이 온다. 왔잖아요. 시험이. 시험 온다고요. 시험이 오는데 깨어 기도해라. 이때 사용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건 이 템프테이션. 시험에 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템프테이션. 사단의 유혹이 온다. 사단의 공격이 오니까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다 시험 들었다. 이 말도 사단 유혹에 당했다 이 말이. 사단 유혹에 당했다. 언제부터인가 막 기도가 하기 싫어. 기도 안 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시험에 당한 겁니다. 마귀 시험에 당했어요. 귀 다 막고 입 다 막고 눈 다 막아버려. 템프테이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시험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으로 안 봐요. 막 교회 와서는 영적이지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 영적인데 교회만 나가면 전부 육적이야. 영적인 눈이 없어. 보는 것도 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봐. 해석하는 것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해석해. 문제가 오고 사건 오면 자존심부터 문제 생각해. 나를 무시해. 나를 욕을 해. 나를 기분 나쁘게. 전부 나중심이요. 바로 창세기 3장 빠져버린 거야, 나. 교회만 나가면 그래요, 그냥.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뭐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 광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자꾸 이걸 모르니까 원망 불평해. 그렇죠? 이스라엘 백신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돌려. 이 옛날에 애굽에 가졌던 이 노예 습성, 이 우상숭배 습성, 이거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습관들 다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광야를 돌리는데 계속 원망 불평해. 매출이 만나러 주는데, 아이고, 막 며칠 먹고 나더니 막 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온갖 불평을 막 해댄단 말이야. 고라사신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에 하나도 쓰임 받지 못해. 요소 갈렙이는 다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아멜렉,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 안악자 순도를 막 장대하고 막,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게 이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눈을 본 눈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 저거는 우리 밥이다. 이런. 여러분, 육신 눈을 보면 메뚜기고, 영의 눈을 보면 밥이야, 그냥 저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해석이 똑같은 상황, 문제, 사건을 당했는데,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영적 눈. 마귀가 주는 시험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사회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당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오늘 설교 잘 들으면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듣고 사단은 이것도 갈아지 뿌려. 이거 기억 못하게 생각 안 나게 그냥 앉았다 가게 해. 이렇게 날린데도 그래도 마스크라도 하고 앉아있는 것에도 감사한 일인데 엄청나게 많이 안았지만은 감사한 일인데 또 사단을 포기하냐. 천만의 말씀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 또 여러분 영적 싸움을 사회할 때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당해요. 알면 영적 성장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영적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유혹하는지 먼저 예수님이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된다. 나도 당해서 나에게 이기지 않았냐. 너희도 당할 건데 이기도록 이렇게 해라. 방법 대응책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합력에 설리시는 영적 성장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의 파워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곧 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세 가지 해결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틀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말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 믿어야 되고,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야 되고, 마음의 그리스도면 마음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 통해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에 초점 맞지 않고 금식에 초점 맞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 나도 금식하겠다 해가지고 병신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어떤 분들 또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에다 적어. 명함. 어느 목사 40일 금식 5번. 와. 40일 금식을 5번 했다고 적은 목사를 내가 봤다니까. 명함을 받으면 5번. 이야. 40일 5번 했네. 속으로 이건 짜가구나. 진짜 금식한 사람 명함에 안 씁니다. 이런 거. 사기꾼들이 하는 거, 사기꾼들. 이건 다 영적 사기꾼들이. 예수님이 금식하려고 금식을 강조했습니까? 기도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근데 포인트를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초점. 저도 이럴 때 있었어요. 뭐 하다가 뭐 조금 안 되면 금식하라는 거 딱 금식기도. 뭐 심지어 소화 안 돼도 금식하러 가고 늘 막 수시로 그냥 오살리 기도원에 그냥 금식하러 다녔어. 금식. 이게 이제 이 조금만 뭐 이제 걸리면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면 하는 좋은 건 있어요. 금식을 하면 화장실 안 가지, 뭐 안 먹지 않으니까, 뭐 시간 많으니까 좀 하고 나면 좀 몸도 개운해진 것 같고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이 볼 살이 속 들어갔느냐, 뭐 이런 말을 한다는데 제가요 요즘은 이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을 먹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됐는데 몸이 좋으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건강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 하느냐? 질문하지 마세요. 아픈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이 새로운 건강 지금 이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맨날 먹을 것만 생각들어요. 제가 기본 3일을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건데, 3일 금식을 한 이틀 지나면 빨리 끝나고 라면 끓여 먹어야 빨리. 라면 2개 넣어가 먹어야지. 뭐 넣어가 먹어야지. 맨날.
뭐 이렇게 한 4일쯤 되면 막 먹을 것만 생각해. 빨리 끝내 빨리. 그래 막 종 책이 기다렸다. 종 12시 땡 좀 바쁘게 빨리 출발해. 30분부터 준비식이 가지고 땡 치면 밥 먹어. 먹을 게 급해서. 사실은 포인트가 뭐냐? 기도인데. 그래서요. 이요 배가 이 먹고 억지로 그렇게 먹어야 되는 먹고 싶은데 금식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안 먹고도 기도가 되어야 금식 기도예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 기도. 예수님이 그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려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려고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지 금식이 아니다. 왜 그럼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마귀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언약 기도, 언약장 기도, 뭐 세상 다른 종교는 기도 다 있어요. 무당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천주교 기도, 다 종교마다 기도해요. 기독교도 기도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느냐?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뭐, 내가 뭐, 물론 뭐, 사람이 아프다 보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근본 기도는 병 나와서 그래서, 그래서 나와서 어쩌단 얘기냐? 건강해보고 어쩔 건데? 하나님의 심심해가 내게 병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2, 3, 7을 위하여 올인하겠습니다. 그거 작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암도 고쳐주세요. 그거 해야 질병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대강했는데 이제는 막 올인하겠습니다. 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그런 기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하면 하나님 큰 힘을 주세요. 언약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과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못 이겨요. 이 어떻게 우리 사단 마귀 귀신 이깁니까? 못 이긴다. 우리는 그것들은 다 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말이요 직분을 맡아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요 인본주의 박박 써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열매 없어요. 분쟁과 싸움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다 사역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 너무 재밌어. 사는 게 매일 즐거워. 아멘. 딱 골이 따분하게 그냥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응답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 그랬어요. 뭐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현찰로. 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24 소통의 축복을 맛보게 돼. 24 매일 감사와 기쁨.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자신의 닥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성경의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다 특징이 뭐냐? 어떻게 힘든 생명이 달린 문제들을 다 이겨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요, 요셉을 기록한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요셉이 24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한 거예요. 24시 이렇게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남의 꿈도 다 해석해버려. 아니 바로왕의 꿈 해석하기 전에 벌써 장관 꿈들 다 해석해버려. 해석해달라 그랬습니까? 쫙쫙쫙쫙 이야기해 줘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는 요셉의 머리가 아니지요. 요셉의 지혜가 아니지요. 요셉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지요. 어떻게 남의 꿈을 공부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24시 하게 되면요, 창조적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 저 뭐 헨델의 메시아라든가 천지 창조 미켈란젤로라든가 여러분 세계적인 이런 그 작품 만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도 모른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에디슨이 전기 만들었다. 기도 5만 불에서 5만 불.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주옵소서. 인류를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에디슨은 하나님께요 기도 계속 했어. 집도 못 찾아. 집 어딘지도 몰라. 퇴근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창조적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주시고 구주지에 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세상 지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로워요. 영원한 것에 지혜로워요. 아시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 영원한 것.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맛보면서 모든 사건, 문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요셉이에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 다윗도 보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라.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삶이 전체가 기도야.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번을 갑자기 씁니다.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군대에 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그렇게 먹을 거 가져가서 주고 오려고 갔더니 아이 보니까 뭐 웬 장군이 하나 저 블레셋 장군이 서가지고 키가 2m 90에다가 창이 50, 어마어마한 창을 가지고 막 거슬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형들 둘이나 있는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이놈들아 나와서 싸우자 나오는 나와 꽝을 치러 40일 동안 떠들고 있는데 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벌벌벌 떨고 아무도 안 나가. 형들 저 누구요? 저놈은 블레셋 왕이야, 블레셋 장군이야, 골리앗이야 골리앗. 봐봐 얼마나 커.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다윗이 왕이여 나를 보내주시오. 그 형들이 미쳤냐 지금. 갑옷도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아. 평소 때 이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아니 소년이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큰 장군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고 있는데 소년이 나갑니까? 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간때기가 커서 그렇습니까? 평소 때 다윗은 광야에서 하늘과 땅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혼자 양을 짐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어서 늘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막 곰도 사자도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양들을 보호할 만큼 체험을 했다. 체험. 이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파워. 다윗의 체험. 여러분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30절 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로되.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하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내가 저 지금 따라가는데 저거 잡겠습니까? 그걸 물으니까 하나님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얼마나 재밌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도 삶 때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삶에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주야, 해결하야,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있잖아. 뭘 해결해, 뭘 해결해. 어?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뭐든지 물어보시 바랍니다. 이거 한번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라고.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시라고. 좀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거창하게 뭐 주여 뭐 대표기도 막 이런 게 아니라 평소 때 삶 속에서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아 이 막 쫓아가면서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응답을 받아봐란 말이요. 예수 전도단에서 옛날에 그러다고 디테일에서 훈련받는데 그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나 그냥 간대. 그냥 차비도 없이 부산 내려와서 편도만 줘. 편도 팀들 한 10명 되는데 팀들 편도만 딱 끊어주고 내려가. 예수 전도단이 디테일에서 훈련받는데 내려와. 부산 내려왔어. 부산역에서 찬양인도 하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인도 하는데 오더라고. 그 누구요? 그러니까 아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서울서 내려왔다고. 그걸 어디로 가세요? 모른데. 편도라 올라갈 차비도 없어. 돈 10원도 없고 돈 하나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떨어진 거요. 그 다음에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인도받아라. 그걸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잘 때 없으면 노상에 자는 거고 인도받아라. 인도. 인도받는 훈련이. 그래가지고 그거 그러냐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수영으로 다 데려가고 재운 거예요. 그게. 저음 어떻게 돼? 먹여줘야지. 먹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받는 거. 그러면서 전도 다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인도받는.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콩나물을 5천지 살까, 만지 살까 다 물어본대요. 그거 내가 그거 말고 물어보냐. 대강 사지, 그냥.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프겠다. 그런 거 다 물어본대.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평소 때 삶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뭐 이럴 때도 기도할 게 있어요. 막 뭐 어디 숨겨놔 어디 넣어놨는데 오래 내가 못 찾겠어.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면 딱 보여. 한두 개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에 갔다 올 때 새벽에 주로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3일 딱 끝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한두 번이 아니요. 차를 못 차, 차를 못 출근시켜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차 택시 하나 보내주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오래 못 있겠습니다. 이러면 택시 어떤 때는요. 자가 와서 태워주기다. 어떤 때는요. 저 길 건너. 아니 육교가 이랬으면 길 건너.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차를 막 죽기 판인데 아니 택시 잡기 그래 어려워서 기도하는 파인데 저 건너편에서 어서 일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시 잡는 것도 응답하신다니까요. 내가 손에 내 손에 넣고 못 찾는 것도 또 찾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삶 속에 늘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다 물어보세요. 어? 아빠잖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전도단에서는요 아빠 그래요. 하나님 그래 안 불러요. 아버지 이래도 안 해. 아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율법 충만해가 어디 금방 지가 하나님 아빠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친해요. 그만큼 친해. 그만큼 영적 교제가 깊다는 얘기지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 아니냐.
기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이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요 큰 응답을 체험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뭐요 아이고 너무 기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기도 시간에 너무 행복하지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식도 중요하지만 24입니다. 24.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 기도의 권능을 힘든 삶.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가 24시 되었던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24시 기도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24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은 나쁜 일 상관없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상관없어.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감사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죄 감사하시라니까요. 집에 뭐 붙여놓지 말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고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 영적인 힘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서 다양한 힐링 장소를 찾기도 하고 자신만의 힐링의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힐링은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힐링은 세상의 힐링은 우리의 닐링이다. 닐링이 뭐예요? 무릎꿇음이에요. 무릎꿇음. 따라서 하죠. 우리의 힐링은 닐링이다.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진정한 이 힐링, 복음 치유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파워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드디어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어난 첫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 이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 시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공격 통로와 무너뜨리는 전략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무너뜨리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느냐, 그 전략을 오늘 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이 뭐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40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능력 있는 것 아니까 떡이 되게 하라.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를 데려가가지고 딱 세워놓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지극히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물질 시험이에요. 떡.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는 전략입니다. 사단 전략은. 그 교회 와서 주로 물질의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세상 나가서도 돈 때문에 실망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소리본 것 때문에 믿음 다 뺏겨.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것 다 빼앗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물질 돈,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아 사람을.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막는 전략입니다. 물질. 거의 다 당했죠. 거의 다 잡혀있죠, 뭐. 자, 두 번째는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전략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요. 예배 실패하도록. 결국 마귀 공격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이게 수작이에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뭐로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물질 유혹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까지였어요. 물리쳐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너 높이 성공할 수 있다. 자리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근본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시험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입니다. 예배.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 이거 하다가 당한 거예요. 에베소 6장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중에 유일한 무기가 바로 뭐요? 무기가 맞죠? 전신갑주니까 완전 무장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거 알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까지도 말씀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무조건 피곤하지요. 불행하지요. 후회하지요. 하나님 말씀, 금, 이 말씀, 금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라. 말씀 가지시 바랍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말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입니다.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또 예수님 시킨 대로 그렇게 성경 읽고 하다가 3년 후에 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다 흩어졌어.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하는 거 보세요. 이 그야말로 이 막 이 예수님 성천하고 바로 이어서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전혀 기도에 힘써주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바로 마가다락방에 와서 120명이 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 설교가 요엘서로 쫙 나갑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았던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지, 얼마나 성경이 가슴 속에 말을 받겠던지 쫙 나가잖아요. 3년, 3년. 그 위에 예수님 안 계셔. 그때부터 우리와 똑같아. 성령 시대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들이 힘차게 전부 다 순교한 자리까지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잖아.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 바랍니다. 말씀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선 라이프 파워란 말이 있습니다. 선 라이프,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 햇빛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된다. 그 말이 있어요. 뇌가 활성화돼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긴장과 이 흥분을 일으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돼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인간이 자신과 이 정보를 흡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 발생을 그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 선라이즈 파워. 해가 뜨는 시간. 자, 그러면 영적인 삶은 언제 활성화되느냐? 영적 선라이즈 파워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영육간의 삶이 활성화돼요.
가장 활성화됩니다. 말씀 받을 때 성인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강단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이 파워를 체험하는 현장 변화의 주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위르겐 휠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위르겐 휠러는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의 상대성. 혼자 숲속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굶주린 늑대가 딱 나타났을 때,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을 0에서 10이라 했을 때 10이 될 것이다. 대부분 다 10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고 하면 한 9쯤 될 것이다. 만약에 같이 동반자가 옆에 있다고 하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칼과 창이 아니라 총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옆에 있었다 하면 그 두려움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수단, 이 방어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여러분이 지금 뭐 우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영적인 눈만 열리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영적인 눈을 열고 딱 쳐다보면 두려울 게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24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뭐가 겁이라고,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들고, 뭐가 짜증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 원망이 많지요. 그런 사람 전부 다 광야에 다 매장돼요. 하나님께 세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네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처럼 시험 많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어려움 많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당해봤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 이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24 동행하시 바랍니다. 24 동행 말씀드렸습니다. 24 동행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1인 1 교회 운동에 쭉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우영계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백성들을, 전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영계 모든 성도들, 의학자분 성도들 한 명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금 전국 세계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주님이여 우리 영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 가족들 한 명도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